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알고 계시죠? 희토류 관련된 얘기만 나왔다면 무조건 가는 공식 같은 종목입니다. 특히 지난해 희토류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7,89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3,600원대 찍고 좀 내려와 있거든요. 현재는 3,100원이고요. 매수 가격은 3,250원에 15%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차라리 이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새 내가 그, 이런저런 기사 많이 봐요. 차라리 이럴 거면 아까 LG 에너지 때 얘기할 걸. 무슨 얘기냐면요. 2차 전지가 약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뭐 미국 대선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건데, 신의 한 수 할 때 내가 조금 더 그런 거는 좀 강한 의견 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무조건 할 수 있는 프로니까. 그건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컨셉이 있는 프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진단을 해주는 프로라 조금 유하게 가는 건데, 올해 희토류, 만약에 2차 전지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혜받을 건 100% 희토류거든요. 희토류 관련주도 같이 보면 올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희토류가 무조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분쟁 때문에만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희토류 쪽이 이제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는 2차 전지 원재료 쪽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궁무진한 쪽이에요. 희토류 관련주 쪽은. 대신 우리나라는 이쪽 희토류에 관해서 이런 어떤 그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놓고 내거나 해서 증권사나 아니면은 자문사나 운용사 쪽에서 이런 희토류 관련주들을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하고 일반인 투자자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게 단점이지만은 내용을 살피면 완벽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체,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엄청난 물건들이 이상한 잡주 취급받고 그런 것도 좀 아쉬운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해소될 거예요. 자, 결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주식이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 있잖아요. 등락혼조 나와도 위쪽 방향이에요. 다만 이건 소형주라 이거 이상 세게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뭐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먹고 나오겠죠. 기술적으로 4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